영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20년대 중국 어느 산골. 고아인 천청은 먼 친척인 숙부님을 도와가며 살고 있는데요. 성아, 잘 보이네. 그러던 어느 날, 50이 넘은 숙부 금사는 대를 잇기 위해 어린 여자를 사온 듯 보입니다. 밥솥아, 밤마다 매를 맞으며 성적 유린을 당하는 국두. 그리고 이런 그녀를 몰래 훔쳐보는 천청이죠? 그는 젊은 숙모에게 점점 끌리게 되는데요. 산다. 하지만 그녀는 낮은 힘든 노동을 제공하였고 밤에는 숙부의 변태적인 괴롭힘에 점점 지쳐가는 듯 보입니다. 그녀의 안타까운 상황에 점차 연민을 느끼게 되는 천청. 다음 날 그는 숙모를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 벽에 구멍을 내지만 결국 그녀에게 들키게 됐죠? 자신이 목욕하는 걸 몰래 엿보았다는 것에 그녀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둘은 마을에 나가게 되는데요. 산다. 응? 어제도 그녀는 폭행당한 듯 보이고 힘든 상황에도 자신을 걱정해주는 국두를 보며 천청은 점차 그녀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사건은 터지고 마는데요. 어린 그녀에게 밤마다 가해지는 성적 폭력은 상상 이상이었고 도움을 청할 곳은 천청뿐이지만 그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듯 보입니다. 염색 공장을 운영하는 숙부가 외출을 하게 된 어느 날 천청을 유혹하는 국두. 그는 거부해보지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결국 관계를 갖게 됩니다. 곧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고 숙부는 크게 기뻐하는데요. 밥솥아. 자신의 아이가 태어난 걸 기뻐하는 천청. 어느 날 숙부는 마을에 일을 보러 외출을 하게 되고 둘은 또다시 미래를 즐기기 시작하는데요. 한바탕 관계를 갖고 대담하게 쉬고 있는 그들입니다. 한 게임 더 하려는데 현관에 숙부의 당나귀만 홀로 와 있고 숲길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숙부는 생명을 부지하지만 중풍으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된 듯 보입니다. 그날 이후로 대놓고 만남을 시작하는 둘. 깨어난 숙부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속삭임을 듣게 되고 이에 몹시 분노한 그는 국두를 때리려 하지만 불구가 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학대하기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그를 협박하는 천청. 어느 날 모두 잠든 사이 금사는 불을 지르고 함께 죽으려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오히려 그를 향한 감시의 눈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언어 발달이 느린 천백을 걱정하는 그녀. 하지만 둘은 또다시 미래를 즐기러 가게 되고 그 사이 천백은 숙부 혼자 있는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는 아이를 물에 빠뜨리려 하는 듯 보입니다. 바로 그때 이제 어디야? 자신을 부르는 말에 금사는 감정이 동요하게 되고 결국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더욱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 한편 국두는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아이를 지우기 위해 독한 약까지 지어서 먹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천백입니다. 천백의 생일날 자신의 아들임에도 이를 밝힐 수 없는 천청은 몹시 괴로운 듯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둘은 아이를 지우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맙소사. 갈수록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천백. 그녀는 아들을 때리게 되지만 이내 후회하는 듯 보입니다. 얼마 뒤 염색 공장에서 천백과 놀아주던 금사는 아이의 실수로 물에 빠지게 되는데요. 웃음 띠는 걸로 바라만 보는 아이. 결국 그는 사망하게 됐죠. 그리고 숙부의 죽음 이후 둘은 더욱 만나기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삶에 순응한 채 세월은 흘러가고 어느덧 청년으로 성장한 천백.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끔찍히 아끼며 국도에게도 애정을 표현하는 그인데요. 천백은 둘의 관계를 못마땅해하는 듯 보이고 여전히 그를 무시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곳으로 떠나자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입니다. 결국 둘의 관계는 밝혀지게 되고 소문의 주동자를 죽일 듯 쫓아가는 천백. 이런 소문에 분노한 천백은 자신의 아빠인 천청을 폭행하게 됩니다. 이에 둘은 더욱 밀폐된 공간을 찾아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같은 시각 둘을 찾아 헤매는 천백. 결국 지하 공간에서 의식을 잃은 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를 데려와 방에 눕힌 아들의 표정이 복잡한 듯 보이고 맙소사.
염색 천들과 함께 죽음을 맞게 되는 천청.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천청을 잃은 국두는 염색 공장을 불태우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1990년 개봉한 이 영화는 가난 때문에 팔려온 국두가 남편에게 성적 학대를 받게 되고 금지된 사랑에 빠지며 겪게 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봉건 사회의 매매 결혼에 맞서는 인물로 나오는 국두와 어린 시절 입양되어 숙부의 노예처럼 살아온 천청, 그리고 둘의 사이에서 태어나 친아버지를 증오하며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한 천백 모두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두의 인생을 바라보면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아름답거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아닌 무언가 불편함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평범한 삶을 원했던 몸부림이 결국 파멸로 끝나버린 비극적인 영화 국두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